우리 이제 그만해요.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. 딱 한 번만 해봐요. 안녕하세요. 오징어 게임에서 69번으로 출연했던 배우 김윤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. 부부가 사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 내에서 애틋하고 부부로서 사랑스러운 느낌이 보여줬겠지만 많이 싸움도 했을 것 같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촬영을 했어요. 어쩌면 아내가 이겼을 수 있지 않을까? 아내가 이겼는데 육체적인 거라던가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남편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희생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뒷장면을 정리하긴 했거든요. 전체 극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에 대한 감정의 선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인물이더라고요. 사람들이 막다른 길에서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것뿐인데 그 안에서 다른 선택을 한 인물이어서 좋은 거 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.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. 우리 이제 그만해요.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. 아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. 아무도 못 알아보고요. 다음 작품 때문에 머리도 좀 파마를 했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전혀 못 알아보시더라고요. Such a beautiful number! 69! 아, 제가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닌데 상징성을 모르고 있었어요. 남들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알게 됐어요. 아, 끔찍해요.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, 삶이. 집은 사야겠죠. 언니, 가자. 우리 여자 미쳐서 몰라. 지아 선배님이라고 굉장히 대학로에서 유명하신 연극배우 선배님이세요. 성함만 들었었고 실제로 뵌 적은 없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졌죠. 여기 나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? 나랑 같이 나갔잖아. 실은 저는 촬영 회차가 굉장히 적었어요. 4회차였어요. 저희한테 대본을 다 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입이 된 거예요. 제 장면만 알고 간 거죠. 곰곰이 생각했더니 스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 보다 했고 실은 뭐 달고나라던가 그런 게임들 전혀 참가하지 않았고요. 오징어 게임 덕분에 광고도 찍고요. 드라마 촬영 준비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 방송하는 SBS 왜 OJ인가라는 작품. 감독님한테 한마디 해도 될까요? 69번으로 저를 캐스팅해 주셔서 진짜 황동혁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 자리에 제가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너무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감독님. 야, 더 이상 못하겠어요. 저도 또 좋은 연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습니다. 감사하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.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